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경주에서 낚시한 여러분을 드시라고 인근 월성본부 온배수 양식장에서 키운 참돔과 광어 강도다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자연산은 먹어봤어도 양식 먹어본 사람이 네, 별로 네.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양식을 못 먹어봤어요. 특별한 날이네요. 네, 네.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고르십니다. 광어지 뭐. 와. 하나로 해. 하나로 먹히고. 얘는 하나 뭐, 뭐 가져가든가. 내가 좀 내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 내가 안 잡는 거. 저거 철칙이 있더라고 또. 아, 그래. 이런 거지 뭐. 기술이 있지. 태국은 기술이 있는 거지. 와. 아무나 못하는 거야. 못해 이거 아무나. 와. 아무나 못하는 거야. 못해 이거 아무나. 해야 되니까 뱉기고 계세요, 형님도. 알았어.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쓰고 이제 해야 되나, 이거. 찍으세요, 수고. 오, 앞에 나와서 사진 한번 찍어. 아, 찍었다니까. 참 다랑어. 참 집게에도 최고급 어종을 오늘 잡은 거. 참 다랑어. 참 다랑어. 됐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 아유, 끝내줬어. 더 잘하면 욕먹어. 더 잘하면 욕먹어. 동일아. 동일아, 너 회 좋아하니? 네, 저 좋아해요. 오. 오. 해외에서? 우와. 아, 맛있어요? 진짜 녹아요. 살이 부드러워가지고. 부드러우면 그냥 소리가 난다. 내가 느껴진다. 두두두기. 육질은 육질 아주 좋아. 아, 좋아, 색깔이. 이거 맛있겠네. 한국에서 잡는 참치로 참치회를 먹겠다. 김치찌개 처음 끓이지? 아니요, 저희는. 아, 그래? 유럽에 시합 가면요. 아, 그지. 그럼. 호텔에서 뭐.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그럼 뭐. 김치찌개만 15년 끓였습니다, 대표팀에서. 참치는 처음이겠네? 네, 꽁치까지는 넣어봤는데. 아. 야, 생참치로 김치찌개 먹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아까 이제. 참치 잡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걸로 끓여 먹지. 우와, 참치가. 참치가 이렇게 변한다. 아, 뜨거. 김정환 씨, 즐거우세요? 재밌어요. 저희 원래 캠핑 가면 이러고 놀아요. 정환아, 넌 제시한테 보약 좀 해달라 그래. 야, 배 위에 있는데 나 너 쓰러질까봐. 죄송한데 정환이 도시락 하나 갖다 주면 안 돼요? 바지 말라가지고 내려가는데요, 지금? 허리 말랐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죠? 아니, 제가 올림픽 갔다 와서 5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허리 좀 이러지 마. 올림픽 갔다 와서 이러지 마.